너무 조용한데? 조용하니까 좋긴 한데. 아빠 데리러 왔어? 네. 여기. 여기야? 네. 엄청 조용하다, 그치? 응. 엄마랑 아빠 있다. 엄마랑 아빠. 아니, 액체류. 여기 캐리어 안에 액체류 있는 거. 그래서? 그거 한번 검사. 아, 검사하나? 응. 괜찮아? 응. 엄청, 여기는 한산하다, 지금 뭔가. 한산해서 더. 안 할 것도 아니야. 오늘 화장실 갔다 와야 돼. 여기 갔다. 우리 18번이지. 사실 입학을 앞두고 정말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어요. 학교를 보내도 되나? 홈스쿨을 해야 되나? 학교 상담 때 한글은 뗐나요? 라는 이 말 한마디에 결정을 했어요. 아, 학교는 아니구나. 그래서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의 속도보다 느리기에 좀 더 느긋하게 우리 인생을 바라볼 시간을 가지고 인생에서 더 가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서요. 아마 느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시라면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취약기에 접어들면서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더 커지거든요. 남들처럼 정말 축하받으며 입학해도 모자랄 시기에 사실 축하보다는 걱정과 염려로 시작하고 싶진 않았어요. 남들과 다르게 시작해야 한다면 정말 특별하게 다른 출발을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우리 4명의 가족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또 친구가 되기로 합니다. 아직은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도 힘겹고 표현하기도 서툰 다니엘이지만 절대 무모하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능성을 열어주고 싶거든요. 자, 이제 제주도에서 마지막으로 머리를 다듬고 병들었던 이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 가족은 단단하니까요. 이 여행의 시작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해 보려 합니다. 시작. 뭘지? 옳지. 옳지. 천천히 천천히. 우리는 또 다른 여행을 시작합니다.